마루코, 마라톤 대회를 응원하다 편. 와, 날씨 참 좋다. 벌써 봄이 왔나 봐. 배드민턴 치기에도 딱이지. 오늘따라 의욕이 넘치는데. 뭐? 평소보다 걸음도 빨라. 미안, 내가 너무 서둘렀지? 괜찮아. 아빠가 사주신 새 배드민턴 채로 빨리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 뭐. 그런가? 와, 아무도 없잖아. 신난다. 이쪽에서 칠까? 응, 좋아. 얼마 만에 배드민턴인지 몰라. 아마 지난 설날에 치고 처음일걸? 자, 간다. 알았어. 시작할게. 알았어. 어, 베이비. 왜 하니? 하루네 오빠잖아.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다친 데는 없어?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은 무슨 다행. 조심 좀 해. 요즘 애들은 조심성이 없다니까. 그만 가자. 여기다 다치면 어떡해. 내일은 우리 베이비를 위해서 힘내야 하니까. 내일은 허니 옆에서 자기를 응원해줄게. 널 위해서라면? 못 볼 걸 봤네. 난 왠지 속이 미식미식해진 것 같아. 그나저나 내일을 위해 응원한다고 했는데 뭘 응원하는 걸까? 글쎄. 실은 내일 고교생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 마라톤 대회라고요? 누군 진짜 좋겠다. 정말 부러워. 있지, 타마야. 저 오빠 말이야. 아무래도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지 않나? 하루네 오빠를 부러워하다니. 어쩜 혹시... 응? 그 못생긴 언니를 몰래 짝사랑하다가 하루네 오빠한테 빼앗겨서 실연당한 걸지도 몰라. 그럴리가.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그치만. 그렇지 않으면 부러울 게 없잖아. 아무리 봐도 하루네 오빠가 100배는 더 못생기고 100배는 더 괴팍하고 100배는 더 머리도 나쁘게 생겼는데 근데도 하루네 오빠를 부러워하는 건 그 이유밖에 없다고. 하루네 오빠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구나, 마루코. 저기 얘들아. 네? 이거 받아. 고마워요, 오빠. 혹시 하루네 오빠랑 아는 사이예요? 같은 학년이거든. 그럼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알아요? 응, 알아. 이럴 수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거봐요. 벤치에서 잠을 자니까 감기에 걸리죠. 뭐? 난 잠잔 적 없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인걸. 자꾸 한숨을 쉬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역시 실연을 당한 게 틀림없어. 불쌍하다. 차라리 감기에라도 걸려 열이 펄펄 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실망할 거 없다고요. 그 언니보다 예쁜 언니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였구나. 그건 니들 오해야. 오해해서 미안해요, 오빠. 자꾸 한숨을 쉬길래 그만. 내가 한숨을 쉰 건 마라톤 대회 때문이었어. 마라톤 대회가 그렇게 싫어요? 내일 학교에 가기 싫을 만큼 싫어. 나도 비슷해요. 난 매일 학교에 가기 싫은걸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열심히 인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그럼 오빠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난 조금만 달려도 배가 아파져서 끝까지 달려본 적이 없는걸.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봐요.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건 비겁한 거라고요. 타마야, 정말 멋진 말이긴 하지만 마라톤이 질색인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치만 노력하면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런데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요? 뭐? 그건 왜?
그거야. 예쁜 여자친구가 응원해주면 없던 힘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여자친구를 만들면 어때요? 마라톤은 내일인데 무리야. 그런가? 아, 그럼 끝까지 달리면 맛있는 과자를 받는 건 어때요? 그거 좋겠네요. 난 고등학생이라 과자는 좀. 네? 과자가 별로라고요? 그럴 수가. 그러면 뒤에서 커다란 개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오빠? 개라고? 정말 좋은 생각이죠? 개가 쫓아오면 절대로 그만둘 수 없으니까. 너희 덕분에 기운이 좀 생긴 것 같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니들 말이 맞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건 어리석어. 우리가 응원하러 갈 테니까 열심히 달려요, 오빠. 아, 고마워. 자, 이걸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단다, 마르코. 그러게 밤늦게까지 놀면 어떡하니? 그치만 오늘은 놀다가 늦은 게 아닌걸요. 어? 맛나 보이는구나. 코코아인데 할아버지도 드시겠어요? 너나 마시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만들 테니까요. 저도 한 잔 더 주세요. 알았어. 내일은 마라톤 대회를 응원하러 갈 거예요. 마라톤 대회라고? 갑자기 그건 왜? 사실은 오늘 방황하는 청소년을 만났지 뭐예요. 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 거참 기특한 일을 했구나. 방황하는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의미로 나도 내일 같이 응원 가주마. 네? 할아버지도요? 한 사람보단 두 사람. 응원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같이 가요. 그런데 깃발이 필요할 텐데. 깃발이요? 어째서요? 응원할 땐 깃발을 휘둘러야 하니까. 아이, 됐어요. 깃발을 휘두르면 눈에 너무 띄어서 창피하다고요. 창피하다고 응원을 포기하고 말 테냐? 아니요. 그래, 그 말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해 힘을 내, 파이팅! 어때? 배속 깊은 데서 있는 힘껏 큰 소리를 내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응원이란다. 정작 할아버지는 만나본 적도 없으시면서 왜 저리 열심이신지 원. 아마 할 일이 없어서겠지 뭐. 자, 그럼 깃발을 만들어볼까? 못 말려. 아, 깜빡했네. 그렇다면 나도? 그 다음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서 가요. 어? 이래 강둑에서 응원하는 거 아니었냐? 네, 출발하기 전에 오빠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갔다 오려고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응원하기 좋은 데를 찾아보마. 네, 이따 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이야. 오빠는 어디 있을까? 누굴 찾나 보네. 하루구나. 너도 오빠를 응원하러 온 거야? 응, 할아버지랑 같이. 오늘 응원은 기대하시라. 짜자잔. 너네 집도 할아버지가 더 신이 나셨구나. 그뿐이 아니야. 어? 아니, 널 위해서 밤새 만들어 왔어. 저 어때? 잘 어울리지 않아? 멋져, 멋져. 우리 아니 최고. 그 머리띠를 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 엄마, 그건 그런데 하루야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7가지 응원 도구야. 7가지 응원 도구? 깃발, 확성기, 도시락이랑 물통, 돗자리에 핫팩이야. 핫팩은 왜? 추울지 몰라. 마라톤 코스 중에 강둑이 있던데 거기서 본격적인 응원을 한다더구나. 얼마나 본격적으로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리로 가셨어. 아유, 이 정도 꼬셈 추위에 꺾일 순 없지. 그나저나 6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뭐야? 비밀이야. 아! 마르코! 저길 좀 봐, 저기! 응? 어제 본 오빠가 저기 있어. 아, 그러네. 잘생긴 오빠! 여기요, 여기! 와,
왔구나. 마이크니 힘을 내. 아이, 그러고 보니 오빠한테 꼭 할 말이 있었는데. 오빠! 누가 질 줄 알고? 마이 허니! 아, 베이비! 마르코, 벌써 시작하나 봐. 말해야 하는데. 늦은 것 같아. 모두 제자리에. 꼭 말해야 해. 준비. 오빠! 저기요! 끝까지 달리면! 그러면요! 조금 있다 계속.